누가 또 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철입니다. 아, 진짜 연예인 왔네요.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휴. 이야. 어이구야. 누가 이거, 부모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 학수 한 번만 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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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들 지금 약간 좀 놀랐어요, 진짜. 처음 보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었어요. 아니. 또 옛날 그때처럼 브로스 때처럼 하고 왔네. 아니, 뭘. 아, 오늘 군이 이제 뮤직비디오 찍어서 다 오셨고. 네. 아. 식사는 아직 못 하셨죠? 아침 먹었어요. 아, 아침 먹고 예, 예. 점심 또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준우 요즘에 사랑받아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아, 진짜. 맞아요. 저가 잘 도가고 희치씨들도 다 보고. 아, 예, 아니. 준우랑 저도 자주 보고 그러는데 예, 너무 깍듯해요. 잘 좀 챙겨 주세요, 좀. 아, 그래야죠. 그래야죠. 계속. 어떻게? 어, 상민이한테 등을 돌렸네요. 어떻게? 오래오래 가야죠. 예, 예. 그럼 좋죠. 그럼 그래야 우리가 한번 더 보지, 희철 씨를. 준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애가 성격이 좋아서 뭐 신동이도 있고 신동 감독도 있고 탁재훈 형도 있고 종국이 형도 있고 또 너무 부지런하고 잘하고 직접 보니까 진짜 꿈만 같네. 뭐 이쁘세요. 그러실 네? 거예요. 아, 너무 쑥스럽죠. 아니에요. 아유. 아유, 덥네. 아, 예예예. 예, 팬분이랑 예. 인사 좀 하고 올까요? 예예예. 어, 그럼 예. 그럼 그럼.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마르지도 않네요. 예예, 잘생겼어요. 아니, TV는 많이 마르게 나오는데. 예. 옆에서 같이 찍는 형들이 너무 쪄갖고 뚱뚱하니까 옆에서 찍는 말라 보여. 그래, 아, 지금 딱 그래도 괜찮은 체격인데. 진짜 동안이다, 그죠? 그죠? 네네. 설마 우리 그죠? 그럼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야, 오, 어, 뭐. 형 너무 너무 멋있게 하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보고 있을게. 아 진짜 아이돌 처음 본다. 아 그런데 이모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슈퍼스타 옆에 두시고 또 그러는 거 어? 아니 상민 씨도 좋지만은 아 상민 씨도 좋지만은, 좋지만은. 어떡해. 아 신발 보스 멋있다. 신발 멋있다. 오. 이야 괜히 뭐 괜히 뭐 하는 거야? 와, 멋있다! 우리 준우! 노래 제목이 뭐야? 2턴 하지 마. 됐어요. 됐어요. 이야. 와. 오. 박군이 너무 멋있는데요, 준우? 너무 멋있어요, 준우. 잘한다. 오. 원래 맨날 그냥 막 오는데 오늘 이제 준우 뮤직비디오 나와야 돼서. 근데 너무 못 맞추시니까 너무 힘나가지고. 진짜 너무 동안이에요. 얼굴도 진짜 오. 작으시네요. 너무 귀여우셔. 아, 손도 진짜 여성스럽네. 제 손보다 더 그하네요. 깨끗이 하고 있고. 아유, 아니에요. 진짜 이쁘네. 안궁 씨도 잘생기셨는데 뭐. 아, 쑥스럽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슈퍼주니어. 네, 슈퍼주니어 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 슈퍼주니어 노래 중에 유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오, 유를 아세요? 네. 오, 유도 아셔? 오. 오. 어머. 아, 실제로 들어봐요, 진짜. 오, 다 지켜졌냐.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 엄마는 맨날 저보고 왜 너 그러고 다니냐, 그러고 다니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보고 왜 너 그러고 다니냐, 그러고 다니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되게 잘생기게 하고 왔어. 아니, 원래 잘생겼어. 아니, 더 잘생기게 하고 왔어요. 아, 머리 막 이렇게 까마해도 괜찮아요. 어, 준우, 일로, 일로. 준우 너무 잘하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옆에서. 아, 형이 아까 전에 무스탕 입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 나 형 지금 구두 보고
형 근데 오늘 무슨 역할이야? 몰라 나는 그냥 그냥 퍼를 준비해달라 그래가지고 퍼 그래서 퍼를 갖고 와 그 형 그 퍼 봐봐 나 한번 입어볼래 뭐 형 아니 아니 야 저 또 희철이가 입으면 아짜 털 아,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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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 와 무거워 와 너무 멋있어 얼굴이 안 보이는데 너무 작았어 오 와 옷 이거 한 땀 한 땀 붙인 것 같은데 아 잘 어울리네 진짜 예쁘네 희철이가 입었을 때는 본인이 좀 산 거 같은 느낌이고 이상민 씨가 입었을 땐 빌려 입은 듯한 야 부잣집 아들 같다 진짜 진짜 멋있네 저 그 집 가서 살면 안 돼요? 우리 아니, 엄마는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아 진짜 멋있다 아니. 와 왜 숨기려고 그래 아니야 아니야 이거 화장실입니다 아 예 화장실 계속 가 문 잠겼다며 이제 갔다 올게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신데 그래 그죠 진짜 얼굴 좋지 손바닥 안 돼 진짜 사진 꼭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 자 저희 배우분들 오실게요 입술로 네 가볼까요? 상민 대표님도 오시고 오케이 자 액션 하면은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우리 아이고 아 우리 이준혁 배우님까지 연기 진짜 잘하죠 뭐 요즘 난리죠. 같이 나와줘서 지난번에 우리 미우새 그때 박군이랑 같이 나온 그 인연으로 나와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일 잘하고 있구만. 뭐 얘기하고 있으면 대표 입장. 그러면 우리 대표가 뭐 하는 거야? 화내고 나간다. 우와 출연진이네. 한 번 더 연기하면 박군 여기 있다가 노래 시작, 노래한다, 따라한다.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냥. 계속 빗질하고 하면 요 사이에서 계속. 아, 이상민 씨가 이제 오너인가 봐요. 자,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군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우리 네, 과장님 뒤에. 그래서 입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입은. 나는 이, 저 박군 인식 못하는 네, 박군은 여기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케이, 투명 예. 인간. 자,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음악! 연기! 아, 연기 진짜 잘하네, 이태씨 보자. 어머머. 대표 1! 네. 아, 이래. 이 사람이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이러니까 회사 이 모양 아니야. 아, 진짜. 하, 오케이. 자, 애들 바꿔서 한번 더 갈게요. 아,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굿, 굿. 아,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아주 열연을 해주시네요. 완전 드라마. 그죠? 드라마 듣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식사 점심 드셔야 되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와. 앉으세요. 주문은 어디 있지? 앉으세요. 어우야. 이거 지금 저희 촬영하는 동안 이거는 진짜 만들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 셰프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거라 이거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톡 해서 깨서 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게 드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와 꽃잎이 이렇게 나와 있네 드세요 아, 안 오신 듯 숟가락으로 세게 팍 치시면 돼요 아 네 어우 야 이런 걸 준비했어? 먹을 수 있는 꽃입니다 여러분 아 예 드세요 얼른. 언제 이렇게 준비 다 하셨어요? 아이고 이모님들이 굉장히 또 이제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거 이렇게 희철이가 준비를 해주셨어요 나도 처음 보네요. 네. 그러게요. 야. 꽃도 생이 처음 먹어봐요. 그러니까 꽃을 먹을 수 있는 꽃이라게. 아우 맛있겠다. 기가 막히다. 김밥도 좋은데 식으니까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진짜 이쁜 거 먹는다.
서장훈 형 있죠, 키 이만한. 네. 서장훈 형은 매일 이렇게 출장 불러서 먹거든요. 아~ 피해가 정말 피해가 막심합니다. 네. 제가 동네방네 저러고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진짜로 믿으시는 분들이 몇 간혹 계세요. 야, 준비 잘했다. 네. 우리가 준비 안 했지만 많이 안녕하세요. 우리 남흥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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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남흥이. 어머. 앉으세요. 아, 서품제. 안녕하세요. 네. 야, 성민이 형 처음 뵙나? 아니, 한, 저번에 호텔 한번 같이 갔었어. 호텔에 한번 같이 가가지고. 아, 이모님.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아이고. 서남용 형님이라고. 이거 먹어요. 차 타고 호텔에 갈 때 봤어요. 아, 네. 개그맨입니다. 아, 예. 도사가 아니라. 원래 남용이 형도 또 오늘 준우랑 뮤직비디오 같이 찍으려고. 네네. 의리가 엄청 있다. 아이고, 아, 여기 오늘 미국의 식구들이 이렇게 또. 빨리 먹어봐요, 남용이 형. 하나 더. 밥인가요? 이거 탁 깨세요, 탁. 아, 우리 이모님. 네, 이렇게 탁. 가르쳐 주시네. 예, 예. 아. 예, 우리도 희철 씨 때 배웠어요. 저는 옛날에 노래를 워낙 좋아했어요. 아, 약간 시구나. 이가 안 좋다고. 찬 거 아이스크림 같은 이가 안 좋다고 그랬었잖아요. 남용이 형 왜? 표정이 차가운지 몰라서. 아. 차가운지 몰라서. 준우야, 빨리 와. 희철이가 이거 먹어, 이모님들 위해서 준비했대. 여기 있어? 이거를 내가 못하고 셰프님이 우리 찍는 동안 해줘. 이거 빵 쳐서 깨. 아이스크림 아니니? 빵? 어. 섞어 먹으면 된다. 뭐지? 아, 잘 먹는다. 또.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저 이모님이 상민형 팬이라고 하셨던 그 이모님인데. 이모님 중에 저만 너무 이렇게. 너 닭다리는 누구? 뭐지? 준우야. 아유, 제가 닭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닭다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아유, 저는 장난하게 좋아해요. 와. 알겠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박구는 이게 지금 두 번째 뮤비지? 네, 두 번째. 두 번째 뮤비야? 네. 아, 근데 첫 번째 할 때는 좀 저예산으로 한다고. 그 크로마켓 거기서만 그냥 해가지고 거기서 뒤에. 이번엔 약간 예산이 좀 들어갔네?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그 완전 고예산이 들어간 것처럼 퀄리티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예전에 이제 엑스라지 유라는 뮤직비디오 홍콩에서. 예전 얘기 또 하죠. 예. 예. 돈 엄청 쓴 거. 그치. 그게 이제 한 6억 들었고. 우와. 그게 2001년도였잖아요. 2001년도. 엑스라지 유. 아니, 뮤비를 찍는데 6억이 들었다고요. 아유. 그 당시에. 그 당시 때, 2001년도에. 성민이 형 돈 엄청 많았어. 홍콩 올로케 홍콩에서 찍고 지금 14박 15일. 와, 6억? 와, 그 당시 때. 그런 너무 투자해서 그러니까 망해드는 거 아니에요. 어, 올바른 말 하시네. 너무 투자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너무 투자해서 그러니까 망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세게 투자했어요. 진짜 세게 투자했다. 네, 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노래 다 너무 좋았는데. 다 이건 된다 해가지고. 네. 이왕이 되는 거니까. 네. 크게 되자 해가지고. 네.